쌍방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쌍방울이 옛날에 저그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 그때는 이 쌍방울이 고등학교 때까지도 있었나? 그 쌍방울 레이더스라고 이 야구팀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이 전주를 기반으로 했던 팀인데 쌍방울 옛날 생각나네요. 그때는 야구도 엄청 많이 봤었는데요. 아, 그래요. 이게 어르신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또 세대 차가 나는 겁니다. 저도 어린 편인데. 자, 일단은 쌍방울, 우리가 이거 보면, 이 쌍방울 업체가 이제, 이 업체가 이제 속옷. 옛날에 쌍방울 그대로 이제 그냥 썼었어요. 쌍방울, 뭐, 요렇게 이제 방울 두 개. 사실 이게, 예전에 이 브랜드를 만들 때 쌍방울이라고 만든 것이 일부러 그 속옷 회사기 때문에 쌍방울이라고 만들었다 이런 명칭을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랬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쌍방울이 속옷 이름이고 그리고 여기 또 사이트를 또 이렇게 보시더라도 자 어때요? 요게 첫 번째 화면 딱 보더라도 이제 딱 정말 방울 두 개죠. 요런 모양을 일부러 많이 했다. 막 그렇게 좀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트라이라고 보시죠. 트라이. 그러니까 이 업체가 요 트라이 요 회사입니다. 요걸로 브랜드로 상당히 많은 판매고를 지금까지 올렸던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가 추이를 잠깐 보시면 요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주가가 요런 식으로 이제 올랐다가 요렇게 움직이죠. 요렇게 해서 그래서 한번 크게 빵 터집니다. 그죠? 빵 터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봤을 때, 이 월봉상에서 요거 두 개와 요거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요 정도 3,200원 자리가 한 번에 저항 구간이 지금 잡혀 있는 거죠. 고가 권역에서. 요거를 봤을 때요 자리, 보이시죠? 요런 자리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그거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으로 봐야 되죠. 여기는 거기서 죽였다가 반등 죽이고 반등 해보고 요렇게 여기에 요 물량도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3,200원 위에는 상당한 이익 실현이 나오는 자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자리를 이제 봐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요런 식으로 올렸는데 그럼 고가 권역이 대부분 다 거래량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거는 저가로 많이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자리를 잡았던 이 조정 파동에서 마지막 자리가 요 자리죠. 1,500원 자리입니다. 요 자리 밑으로는 내려가겠죠. 당연히 주가가. 그죠? 요 자리 밑으로는 내려가줘야지만 파동이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기 조정 파동이죠. A, B, C면 C는 어떻게 돼야 돼? C는 요 자리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다시 매집이 이루어진 자리가, 여기서, 요런 식으로 이제 올라왔죠. 요렇게. 요렇게 올라와서 요렇게 쳤으니까, 요걸 월봉으로 잡아본다면, 주봉을 좀더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돼 있고, 그럼 그 밑에 잡을 수 있는, 뭐, 한요 정도 자리가 되겠다, 그죠? 요런 자리가, 1200원대, 뭐, 요런 자리가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요렇게. 1200원 또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 1540원은 밑으로 당연히 내려오겠죠? 이 밑으로는 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건 뭐예요 그러면? 아 이건 끊어먹는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구나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반등 나오더라도 빠질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여기를 빠져줘야지만 파동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럼 여기 1200원대, 1210원대 밑으로는 뭐예요? 이건 과매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 과매도에서 지금 주가 자체를 어떻게 움직입니까? 으차! 한번 올려보죠. 여기까지 한번. 여기 올려봤는데, 맞고 빠지는 그림이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밑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요거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쳐보고, 다시 죽였다가 다시 한번 쳐보고, 다시 쳐보고, 죽였다가 다시 쳐보고, 죽였다가 다시 한번 쳐봤어요. 지금 여기 밑에서는 지금 뭐라고 봐야 돼요? 밑에서는 힘의 공방을 이루는 자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 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 어차피 지금 자리는 과매도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에서 이것을 이익 실현의 물량, 이것도 이익 실현 물량으로 보긴 어렵거든요. 저가 권역이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매집이 이루어지는 파동이 다시 한 번 시작될 수 있는 자리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물론 오늘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고 전일 같은 게 상한가였던 것이 이제 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상한가가 갔었는데요. 그럼 오늘 급락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한번 잡아준다 봐야 돼요. 이런 자리에서 한번 잡고 난 다음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일본 불매운동이 쉽게 꺼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일단은 화이트리스트가 8월 2일 날 발표 예정인데 발표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오늘자 상케이 신문 같은 경우에도 논조가 조금씩 바뀝니다. 야, 한국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잘못했다부터 하다가 오늘은 어떻습니까? 대법원에 대한 판결, 한국의 대법원에 대한 판결이 인정한다. 다만 우리의 입장 위에 둘라는 거. 자, 논조가 바뀐다는 것은 그쪽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고, 이 불매운동이 쉽게 꺼지는 않은 분위기거든요. 지금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 그러면 하단에 있는 이런 자리에서는 자리를 한번 또 잡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 쌍방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고기에 대한 주가는 1540원까지도 충분히 저는 지금 가능한 베팅 구간이다. 요거를 조금 더 꺼본다면 1400원대 요 자리까지는 한번 더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자, 뭐랄까 이제 1편의 일종의 이제 잡주 형식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상당히 잘 봐야 됩니다. 자, 녹화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